나라 KIC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조만간에 이번 주 안에 아무튼 곡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면서 나라 KIC를 첫날은 아쉽게도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매수하신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이틀 3일 이렇게 상한가 터질 때까지도 저희 카페에서 동종목의 상한가 저희 카페 추천주였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저희 카페는 눈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대박 종목이 뭐 보통 터졌다 그러면은 1000%이기 때문에 회비 가입 안 하고 눈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가가 연일 터지기 전에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제 드디어 오늘, 어제하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하죠. 오늘에서야 제가 공개합니다. 저도 매입했고요. 어제하고 그저께는 저희 카페에 그 회원님이, 이렇게, 멋땡땡님, 이미 이 종목에 이제 지난주에 183%였었으니까 뭐 오늘 뭐 대략 잡아가지고 아마 한 300, 한 70, 80% 정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매수했다라고 제가 공개를 어제 그저께 했고요. 상한가가 8연상을 쳤는데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이 종목 들어가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전재산 패가망신하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단한 종목이라도 저한테 추천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매집 작업을 끝내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어제하고 오늘 개미들한테 물량을 지금 떠넘기는 일을 하고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동종목은 저는 얼마를 매수를 했냐면요. 2,100원에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2,100원이니까 뭐 대략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2,045원이니까. 제 평균 단가가 2,132원입니다. 자료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실시간 잔고입니다. 자, 오늘장에 아주 갭상으로 쳐서 뭐 거의 600% 가까이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자, 빠지고 있는 상황에 아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캡처를 했으니까 12,000원대에서 캡처를 했으니까 지금 460%인데 지금은 460%가 넘죠. 나라 KIC 평균가 2,132원, 현재가 12,000원인데 12,000원일 때 캡처한 겁니다. 460%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몇 개월입니까? 자그마치 1년이다. 자, 이 추천드리고 난 다음서부터 이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에 주워 담은 거예요. 조정이 올 때마다 주워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연일 점 상한가를 8일 동안 지금 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돈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제일 싼게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 여러분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하게 정년퇴직하고 뭐 50줄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도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열심히 대리운전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건축 현장에 나가서 내 몸뚱아리를 팔 품값을 받고 팔더라도 하루에 10만 원어치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건축 현장 나가가지고 아무리 못 받아도 요새 최하 10만 원 받습니다. 제가 건축 회사를 엄청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더잘 알죠. 아무리 못 받아도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10만 원 이상 받습니다. 보통 한 요새 한 13만 원, 15만 원은 받는다. 기술자면은 뭐 몇십만 원 받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만 매일 저축을 한다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 10만 원이 아니라 오늘 1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하루 일당 벌어서 그거 갖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열심히 사놓으십시오. 사놓으셔서 1년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300만 원이 3200만 원, 3600만 원이 되는데 3000만 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30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게 만약에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 3000만 원이 3억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 틀리지 않잖아요.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카페에 여기 지금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라고 있죠.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앞으로 미래에 저는 이 종목 1000% 갈 것이다. 1000% 갈 것이다. 이건 최하 300%다. 이건 최하 500%다. 이거 1000%다. 이건 최하 600%다. 이거 1000%다. 올라갈 거 알고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길 안내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억이, 3천만 원이, 4천만 원이 4억이 된다면 저한테 이런 대박 종목을 하나 추천받는데 그 회비 300만 원이 여러분들 아깝겠습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요. 지금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가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이야기 듣고 제 종목을 하나 샀습니다. 사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가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당 13만 5천 원을 받습니다. 13만 5천 원에서 5천 원, 그 관리사무소, 중개사무소에다가 하루에 5천 원 지불하고요. 그리고 밥값, 뭐, 건축 현장이니까 밥값은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3만 원을 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늘 붉은 태양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하루 일당 13만 원짜리가 나는 오늘 130만 원어치를 벌고 있다. 왜? 우리 카페 방장님 얘기대로 열심히 내가 1년 동안만 추천한 종목을 주워 담는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 만에 하나 1000%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면 내 재산이 4억이 될 텐데 하루 일당 13만 원짜리가 10배를 잡으면 130만 원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일 하루하루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희망이 생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한 명의 인생을 제가 또 바꾸는 일을 성공하고 있구나. 바로 이겁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매일 입이 닳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주식은요, 이렇게 하루하루의 수익에 연연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여러분들은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압니다. 그래서 뭘 아십니까? 그랬더니 붉은 태양님 방송을 지금 1년 넘게 듣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00개에서 120개다. 많으면 130개다. 그 130개를 돈이 있는 사람은 나를 만나가지고 다 싹쓸이를 해라. 그런데 회비가 비싸서 다 싹쓸이 할 수는 없고요. 이제라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에 꿈나무를 저도 심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종목, 손실나는 종목 다 정리하고 이제 결론이 났다. 붉은 태양님을 만나서 제가 주식 인생에 이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본인은 지금 주식 투자한 지 지금 8년째 되는데 내가 왜 여태까지 붉은 태양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엄청 지금 달라졌을 것이다. 이제 모든 투자를 다 접고 깨끗하게 손조칠 수 있는 종목 손조치고 그리고서 한두 종목 추천받아서 2, 3년 동안 홀딩할 것이다. 책 속에서 누차 이야기하는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열심히 주워 담아서 그 종목이 빛을 발할 때 고점에서 때려 파는 거,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의 수익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내 투자 원금 3분지 다 까먹고 나서야 이제 붉은 태양님의 그 동영상을 1년 동안 시청을 하면서 모든 투자를 접고 이제는 나머지 갖고 있는 알토란 같은 돈 한두 종목에다가 다 매수해놓고 밖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장문의 문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드립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에서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뭐 하루에 15%씩 상한가 할 땐 저희 카페 추천주가 보통 막 10개에서 15개씩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그날그날 막 수익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니까 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하루에 상한가가 많이 쳐봐야 하나 두 개예요. 없는 날도 태반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상한가 종목으로 오늘 공개를 하면 이 카페 회원들이 뭐 회비 안 내고 눈팅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날라간 거저 주워 먹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5개월 전서부터 벌써 한 5개월 됐겠네. 5개월 전서부터 절대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 KIC처럼 이렇게 뭐 바닥에서 지금 600%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구간에 들어와가지고 먹겠다. 뭐 제가 이거 상한가 공개 안 해도 뭐 알 사람들은 다 알죠. 곡소리 나고 뭐 패가망신 하겠다는데 제가 뭐 더 이상 뭐 패가망신 하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상당수 개미들한테 물량을 지금 떠 넘기는 구간이다. 떠 넘기는 구간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근거 자료로, 자, 이걸 보고도 앉아가지고, 이거 실시간 장고 화면 캡처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앉아가지고, 설마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나가서 죽어이죠. 정신 나간 놈이죠. 자, 오늘 드디어 제가 나라 KIC 상한가 종목을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뭡니까? 벌써 2주일이죠. 2주일 내내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오늘 이제 제삿날이 다가와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나라 KIC에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전대산 다 말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며칠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거 나름대로 짐작 다 했고요. 어제도 제가 분석 시장 정보에다가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이 지금 현재 머스마 님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 시황 걸 자세히 적었습니다. 자, 오늘이 중대 기로점이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잠시 지금 뭐 막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 녹음은 몇 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